2011년 폐렴 증상을 보이며 아산병원에 입원한 임산부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인은 한 달 만에 드러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확률이 무려 47.3배나 높았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할수록 정체도 뚜렷했습니다. 2011년 옥시의 의뢰를 받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쥐를 대상으로 동물 독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8일간 살균제를 흡입시킨 결과 실험용쥐 20마리 중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지난 2001년 가습기 살균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800만 명의 국민이 이 죽음의 물질을 흡입했습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는 143명. 하지만 최근까지 신고 접수된 사망 건수를 종합하면 사망자는 200명을 훌쩍 넘습니다. 뼈아픈 대목은 밀폐된 방에서 누워 보내는 시간이 많은 영유아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를 막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던 건 이게 호흡기에 어떤 독성을 줄지 모르는데 호흡기 쪽에 노출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로 써도 좋을까라는 질문을 안 던지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기가 막힌 이유로 하루아침에 자식과 배우자를 잃은 피해자들은 혈육을 상실한 고통과 함께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 지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작은 슈퍼나 대형마트는 아무 것이나 손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 그 살인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그 생각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싫었고 제조 기업에 너무 화가 났어요. 죽고 싶었죠.